배우 이민정의 미운 우리 새끼에서 남편 이병헌과의 결혼 생활, 육아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25일 오후 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결혼 후 첫 예능 출연인 배우 이민정이 시원시원한 반전 입담으로 모벤져스를 사로잡는다. 어머니들의 격한 환영을 받은 이민정은 등장부터 눈부신 미모로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솔직한 육아 토크로 어머니들과 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이날 이민정은 아이가 생기고 보니 좋은 건 아이한테 먼저 주게 된다라고 말해 육아 선배인 모벤져스로부터 큰 공감을 샀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만 챙기는 이민정에게 남편 이병헌이 질투를 해 귀여운 반찬 투정을 한 일화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서 이병헌을 쏙 빼닮아 훈남 아들이 우리 아빠 유진초이를 외쳤다가 엉뚱한 노예를 부른 사건까지 공개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민정은 카리스마 넘치는 이병헌에게도 의외로 허당미가 넘쳐나는 사연이 있음을 토로했다. 이병헌이 이민정과 밥을 먹을 때마다 다리를 뗀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그녀의 반전 토크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배우, 아내, 엄마 뭐든지 다 잘하는 팔색조 이민정의 특급 매력은 25일 오후 9시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